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민족 저항 시인이죠. 이상화 시인의 공개되지 않은 편지와 서류 등 유품이 무더기로 공개됐습니다. 시인의 큰아버지 집에 보관돼 있다 도난당한 뒤에 되찾은 건데요.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19년 4월 이상화 시인이 사촌형인 이상학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3.1 만세운동에 참여한 뒤 서울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중 사촌형에게 큰아버지를 통해 빚을 갚아달라고 요청합니다. 문학 공부도 하면서 그 일제의 탄압에 휘둘리는 그 고통들을 이 관찰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읽어낼 수 있고. 3년 뒤인 1922년 이상화 시인은 사회주의 문학을 공부하기 위해 필요한 프랑스어를 배우러 일본 도쿄로 유학길에 나섭니다. 막내동생 이상호에게 보낸 편지에서 달마다 학비와 여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큰아버지 이일우에게 전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생활비가 부족했던 시인이 도쿄 인근 토츠카로 옮겨 살았던 흔적도 편지로 확인됐습니다. 4년 동안 이상화 시인이 친척에게 보낸 편지로 3.1운동 직후 국내 상황과 시인의 행적을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화가 일본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였는가에 대한 행적을 규명할 수 있는. 1920년대 초반 관동 대지진 전으로 일본 유학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청년 이상화는 1926년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발표합니다. 함께 발견된 부동산 매각 서류에는 애국지사들을 양성한 민족교육기관인 우현서루가 실제로는 기와지붕이 아닌 양철지붕 목적건축물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화의 생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매매 서류도 발견됐습니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각종 서류와 편지는 이상화 시인의 큰아버지인 이일우의 고택인 이곳에서 보관되어 있다가 도난된 유품이었습니다. 일부 유품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팔렸고 나머지 유품은 실제 소유주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불미스러운 과정으로 좀 반출이 되었었는데 그 일부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판매가 됐고요. 이미 국가의 소유가 된 그 자료들에 대해서 제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보관을 해주시고. 이 자료는 보증을 거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등록을 마친 뒤 일반인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